안녕하세요.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9년 모교에 부임하여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상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부터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가 하나로 합쳐 통합 컴퓨터공학과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교수 15명, 입학 정원 72명에 이르는 원주 캠퍼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과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들을 길러낼 강릉 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들어오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컴퓨터공학과 하면은 내 컴퓨터를 잘 고치냐 라는 말이 되게 많은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오기 전에 컴퓨터에 관련된 뭐 램이나 뭐 GPU, 그래픽카드 같은 그런 거를 막 교체하고 자주 고쳐주는 그런 것도 공부를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그 컴퓨터 하드웨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게 없고, 그냥 그 하드웨어 안에서도 그 내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랑 뭐 언어를,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고 그 언어들을 많이 배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컴퓨터 공학과에 들어와서 모든 신입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C 언어를 배우는 건데, 그 이 과목을 못하면은 진짜 다른 과목을 듣거나 다른 언어를 배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이 학과에 들어와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이고 정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들어와서 그냥 학과 생활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수업만 듣고 이러면은 선후배들 간의 교류가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과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MT나 뭐 학과 동아리나 이런 거를 참여하면서 선후배 간의 교류도 생기고, 선배들한테 정보도 많이 얻고 후배들한테 그 정보를 다시 전달해주는 등의 이제 교류가 좀 생기고 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제 저희 학과 서버가 교수님 통제하에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제 케이스로는 제가 2학년 말에 학과 서버 관리자로 지원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서버를 관리 중인데, 그래서 이제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펍 서버, 그 다음 DNS 서버, 이걸 제가 이제 다 관리 중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서버의 운영을 조금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탐지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그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 시스템 보안적 측면에 이제 조사해보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잘 없는데 이렇게 학과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제 관심만 있다면은 어떠한 환경을 다 접해 볼 수 있는 딱 작은 실무가 아닐까, 정말 좋습니다. 사실 좋게 말하면은 세계적인 인재로 뻗어 나간다,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학과에 비해 생각보다 되게 폭이 넓다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현재 일본에 취직을 한 상태고요. 이제 내년 4월에 입사하기로 한 예정 상태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학과 공부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보통 이제 해외 기업들이 생각보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컴퓨터학과의 이제 기초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오다 보면은 뭐 면접이나 뭐 테스트, 간단한 테스트 정도는 다 통과할 수 있는, 그것도 뭐 전제가 거의
학과 내용을 조금 충실히 어느 정도 따라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 중에 구글에 입사해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일하는 거를 말해주는 것도 듣고 뭐 관련된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되게 막연하게 동경만 잃었는데 학과를 선택할 시기쯤에 아 나도 저렇게 개발자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저는 저희 친언니가 컴퓨터공학과 있고 저희 친척 오빠도 구글에 재직 중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 학과가 분야가 넓고 활용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 이 분야가 미래에는 더 많은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는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주에 위치하고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이제 공과대학 중에서는 거의 컴퓨터를 다루는 학과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가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이제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또 교수님들도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라 상담 시간에도 시간 많이 할애해 주시고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교수님이 그 갈 수 있는 학교의 커리큘럼이라던가 보여주셔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도 알았고 자기소개서도 봐줄 테니까 써서 가져오라고 하셨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구상했던 대로 프로그램이 실현이 되고 교수님들도 그 프로그램을 제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고 교수님들의 강의도 저희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을 위주해서 항상 해주시고 컴퓨터공학과가 다른 학과들보다 더 쓸만한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농협은행 감사부에서 IT 및 디지털 전문 감사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 시에는 학교에서 배웠던 코볼이나 시언어 등을 통해서 이자 계산 등의 비즈니스 코딩을 했었고요. 현재는 최근 감사 업무에 당행 프로젝트의 웹먼스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 배웠던 펑션 포인트 등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학하게 된다면 전공 공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공부하고 독서를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공자님 말씀에 먼저 사람이 되고 그 남음이 있으면 학문에 매진하라고 하셨는데 1, 2학년 때는 도서관에서 많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익힐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3, 4학년 때는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전공에 푹 빠지게 된다면 그 좋은 대학생활,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대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2002년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BK21 사업에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선발이 되어 아이비리그 학교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를 돌아보면서 아 나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서 복귀를 하고 난 후 공부를 해서 저도 실제적으로 그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학교에 지원을 했고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어 2년간 실질적으로 미국 공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한국에 돌아와 LG전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릉 원주대 컴퓨터공학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프로그래밍 대회도 항상 매 학기마다 열어서 상도 주시고 컴퓨터 응용수학이라는 과목 같이 몇몇 과목 수업에서는 거꾸로 교실 같은 걸 반영을 해서 인강을 듣고 수업을 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설명도 하고 교수님이 부가 설명도 붙여주시고 하시는데 그런 특이한 수업 방식들은 사실
이론에서는 유명한데 실제에서는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강릉원주대 컴퓨터공학과에 왔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 꿈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버프 같은 존재? 이 버프라는 것은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이 도움 마법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기 전부터도 IT 개발자로서의 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막연한 이 꿈같은 목표에서 벗어나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는 제가 원하는 진로가 보다 뚜렷해졌고 실제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버프 마법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들 어떻게 느끼셨나요? 꿈을 향한 동행, 미래를 여는 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